아니 앉아서 이제 그냥 앉아서 그냥 이제 진짜 그다 야 이거 봐 커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공주의 명승지인 고마나루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그 공주보, 저 뒤쪽에 공주보가 보이는데요. 4대강 사업 때 만들어진 그 공주보 바로 상류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주 그 예전에는 아주 그 고운 모래, 금은 모래가 쫙 펼쳐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완전히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의 그 환계운동 활동가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오늘 환경새뜸 환경새소식에 담았습니다. 공주보 수문을 4대강 사업 이후에 공주보가 생기고 나서 수문을 닫았다가 이 금강의 경우는 4대강 중에서 가장 먼저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의 상을 가장 잘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한 4년 정도 수문을 개방했고 그러면서 다시 모래사장이 이렇게 회복됐었는데 위에 사진처럼 근데 지금 백제문화재 때 수위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렇게 23일을 닫고 다시 개방을 했는데 이런 뻘이 드러났어요. 모래사장 위로 뻘이 다 덮어졌습니다. 사실은 여기 시민분들이 찾으셔서 맨발로 걸으셨던 공간인데 진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물가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당장 이제 4월달이 되면 물대새가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럼 흰목물대새, 꼬마물대새, 물대새류들은 모래나 자갈이 있는 곳에 산란을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런 면적을 좀 확보해주고자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20여일 정도 작년에 수문을 닫았을 뿐인데 이렇게 두꺼운 펄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 그 이 두께가 한 10cm 되고요. 좀 그 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cm 정도 되는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펄에서 좀 전에 그 이 굳은 데에서는 뭐 그렇게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진 않았는데요. 이쪽 물가로 오니까 펄에서 이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시민들한테 나서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누라한테 강도 얘기 들어가지고. 잘못은 환경부하고 공주시가 하고 네. 주말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 진흙벌을 거둬야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가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던 건? 이쪽이 모래가 그냥 이런 아무것도 없이 모래가 깔끗하게 하얀 은모래라 은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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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던 곳인가요? 옛날에 은모래라고 돼 있었는데 예. 서풍 오고 어릴 때 막 놀러 오고 그랬던 게 지금 다 버려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좀 그렇죠. 저기 뭐예요, 모래가 좀 드러나니까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물 잠깐 가졌다고 저렇게 저게 생기는데 전문 용어로 뻘짓이라고 하지. 진짜 이런 걸 왜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여기 딱 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보통 이제 두 종류 흰목물대새랑 꼬마물대새가 모래사장에 둥지를 트거든요. 모래사장 자갈밭에 둥지를 트는데 지금 이제 뻘밭이니까 틀 수 있는 둥지 만들 곳이 없어진 거예요. 흰목물대새는 뭐 멸종위기 종이죠? 거기도 멸종위기종이고 IUCN에서 국제적으로 보호한 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래사장이 잘 발달되면 최근에 이제 세제비 갈매기라고 걔도 이제 멸종위종 공육대 이식전이고 그런 새들도 와서 모래사장에 번식하죠. 모래사장이 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만든 거예요. 이 뻘 자체 걔들한테 새들한테 제가 그 지난주에 하나지장관 퇴진 바로 기자회견 했었는데 퇴진 전에 와서 이거 뻘짓 마무리하고
퇴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현장에 보면 이게 왜 뻘짓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뻘짓을 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 공주보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방된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예, 예. 4년 동안 개방을 하면서 이 고마나루의 모래사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에 22년에 공주시가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예, 예. 환경부에 공주보 담수를 건의했고 예, 예. 23일 동안 공주보를 담수한 결과 모래사장이 이렇게 펄밭으로 다 변했어요. 예. 이 상태가 됐을 때 악취가 굉장히 초반에는 심했고 예, 예. 날파리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예. 여기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도 발걸음이 다 끊겼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대로 만약에 식생이 자라나서 육화가 되면 다시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회복되기는 더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3회차 예, 예. 고마나루 모래사장 돌려주기 캠페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밑에가 너무 딱딱해요. 밑에가 너무 딱딱해요. 모래가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비가 고마나루 하면 이대로.